저한테는 이게 다른 VS로 보이긴 하거든요. 아까 먹는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중요한 게 좀. 좀 우루과이 하면 전통 음식 그 기소인가? 찜 음식 같은 거 있거든요. 그냥 정통 음식으로. 어 그래? 그래서 기소 VS 와플 같은 느낌이어서. 어. 으야. 너도 여행 가는 거 되게 좋아하잖아. 나 좋아하지. 해외여행 많이 가봤어? 많이는 아니고 나 중국, 일본, 미국 정도 어... 것 같은데. 가장 인상적이었던 나라가 어디야? 미국. 왜? 좀 오래 가기도 했고 그때 여행 눈을 좀 떠서. 오... 그런 의미로 진행해보는 여행 가고 싶은 나라 이상형 월드컵 악녀와 함께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6강까지만 가볍게 즐겨보도록 하죠. 미쳐버린 빌드업. 너도 궁금한 거 있으면 막 물어봐. 여행 많이 가보셨지 않아요? 방송에서 얘기하시는 거 들었던 것 같은데. 저는 그래도 비교적 많이 가본 편이기는 하죠. 대학생 때 유럽 쪽으로 18개국 갔다 왔어요. 한 달에 걸쳐서. 우와 재밌었겠다. 그게 제일 인상이 깊기는 하지. 근데 너무 나라를 막 하루에 하나씩 갔다 왔었어야 됐어. 거기 아주 바쁘게. 그치. 유럽에는 엄청 커다란 여러 개의 나라를 잇는 유레일이라는 기차가 있는데 그거를 타면서 나라 곳곳을 다녔었죠. 그렇군요. 아. 와! 에덕이 왔다. 에덕이는 해외여행 좀 가본 적 있어? 아니요. 한 번도 없어? 집나라에만 있었어가지고. 집나라. 해외여행 별로 안 좋아해? 아니요. 해외여행을요 뭔가 서른 넘어서 가보고 싶은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20대보다. 아 진짜 우리가 서른 넘은 사람으로서 얘기하는 거지만 어렸을 때 가는 거. 아 그래요? 아 또 그래요? 몸이 힘들어서 못 돌아다녀. 아, 몸이 맞아. 힘들어. 나는 개인적으로 해외여행을 가장 가야 되는 나이가 20대 초반이라고 생각해. 초반은 지났는데? 맞네! 애덕이 나이 공개했나? 어, 네, 네. 나이가 몇이었지? 나이 또 기억이 안 나. 저요? 저... 아 이게 20살 초반 때니까 바로바로 나왔는데. 아 이게 조금 뭐 우리 놀려? 이게 살짝 멈칫하게 되네. 야씨 20대면 아직 젊지 뭔. 그래 지금 여기 서른 후반이 있는 사람인데 뭐 미친 소리야. 중반이야. 그래서 몇 살이야? 25살입니다. 아 뭐야, 뭐야? 완전 바람만장한 나이네. 아니 난 뭐 또 29인가 막 이러고 있었는데. 그니까 우리 해외여행 같이 가자고 하면 같이 갈래? 어 저는 좋죠. 같이 갈 수 있으면 또 뭔가 좀 더 소속감과 안정감도 있고. 해외 좀 무섭잖아요. 그 낭만도 맞아. 있고 로망도 있는데 같이 또 연습해오는 게 또 공포잖아요. 맞아, 미지의 맞아. 공간이니까. 인정. 그런 의미에서 진행해보는 우루과이와 벨기에. 그럼 벨기에. 어 이유가 있어? 아 그 벨기에 건축물이 되게 유명하잖아요. 근데 내가 건물 보는 걸 되게 좋아해. 난 그래서 벨기에. 전 또 여행에서 중요한 게 저는 건물 보는 건 아니거든요. 야! 우리 여행 못 가겠다. 오빠 우린 끝이야. 산의 진미. 아, 얘기를 들어보자. 뭐가 중요해 그럼 애덕이는. 산의 진미. 그곳에서만 산의... 먹을 수 있네. 먹는 근데... 거 중요하지 않아요? 아 그건 나도 같아. 우리 같이 가자 얘도가. 아 근데 진짜 여행에서 가장 나도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게 그 해당 나라의 특징적인 건축물이랑 음식이라고 생각하거든. 진짜 중요한 요소지 그것들이. 근데 저도 확실히 그건 있어요. 뭔가 여행을 안 갔어도 이제는 뭐 정보가 포화 상태잖아요. 검색해도 그냥 다 볼 수 있고. 근데 그런 것도 그 나라를 놀러 가면 꼭 보러 가야 된다고는 생각해요. 실물로 익숙하더라도. 그치 느낌이 완전 다르지. 아 그럼 진짜 다르더라. 그래서 제가 막 그 뭐 그걸 좋아함. 그 가만히 앉아서 크로키 그리는 걸 되게 좋아해요. 여행 가서. 오 뭔가 되게 멋있다. 미국 가서 진짜 그래서 웬만하면 쉬는 날은 무조건 나와가지고 안 쓰는 철로를 공원으로 만든 곳이 있어요. 거기 맨날 가가지고 크로킥을 그리고 그럼 막 중간중간 말 거는 사람도 있어. 못 알아들어. 네? 그려달라고 하는 거 아니야? 화관 그냥 이제 막 보면서 좋아해 그냥 되게. 그래서 거기서 진짜 바이올린 가져가서 막 키는 사람도 있고 바이올린 키고 있으면은 진짜 동화 같아. 앞에서 춤추는 사람도 있고 막 그래요. 이야 너무 멋있다. 그지 신기했어 나도. 그래서 그거 보면서 그림 많이 그렸지. 저는 근데 이게 우루과이랑 벨기에잖아요.
저한테는 이게 다른 VS로 보이긴 하거든요. 아까 먹는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중요한 게 좀. 우루과이 하면 전통 음식 그 기소인가? 찜 음식 같은 거 있거든요. 정통 음식으로. 어 그래? 그래서 기소 VS 와플 같은 느낌이어서 고민되네. 그 우루과이에서 기소 먹고 벨기에에서 와플 먹으면 이게 딱 디저트까지 챙겨 줬긴 한데 그건 힘드니까 또 아 고민이 돼요. 어 근데 되게 박학다식하다. 나는 각 나라가 대표하는 음식이 뭔지 잘 몰랐거든. 나도 아, 저도 다는 모르는데 그냥 가끔 이제 유튜브 막 여행 가면서 밥 먹는 그런 걸 좋아하거든. 힐링 다큐 같은 느낌. 아 근데 아, 벨기에 와플 비슷할 것 같은데. 아 근데 진짜 다 다르지 않을까? 우리도 막 초밥 같은 거 한국에서 다 파는데 굳이 뭐 여행 갈 필요가 있어? 해서 일본 가서 먹으면 또 다르잖아. 완전 다르지. 그래서 근데 저는 한국에서 기소를 파는 것을 본 적이 없거든요. 맘마매야. 그럼 애덕이는 기소로 가? 본능이 이끄는 기소. 기소 본능. 저쪽 우루과이로. 1콩. 오케이 1대1이야. 오빠가 정하면 돼. 그러니까 내 지식으로 따졌을 때 우루과이는 솔직히 인상이 좀 흐릿해. 뭔지 잘 모르겠어. 벨기에는 건축물이 진짜 예쁘다는 거는 엄청 유명하잖아. 지금 사진도 되게 잘 나왔네. 되게 보는 즐거움이 크지 않을까? 야 기소 탈락이다. 근데 확실히 그렇긴 해. 딱 이거 색감적으로만 봐도 우루과이도 굉장히 멋진 나라일 것 같지만 좀 더 이렇게 호기심이 동하는 거는 벨기에인 것 같다. 오케이 가자. 자 몽골 대 아랍에미리트. 야 아랍에미리트 저 사진 저거 7성급 호텔 그거 아니냐? 모르겠다. 원래 이제 실질적으로 호텔은 5성까지만 있는데 저 호텔이 진짜 너무 특급으로 좋아가지고 7성인 거야? 어 7성이라고 이제 사람들이 은연중에 이렇게 정했어. 난 몽골보다는 아랍에미리트. 아랍에미리트를 잘 모르지만 몽골은 좀 알아서. 일단 나이가 들어서 걸어다니는 거 너무 힘들어. 저는 일단 둘 다 먹을 걸로 금지처분인 것들이거든요. 우리 속에서 지금 내가 정지했는데 근데 그곳이 그곳이라. 몽골이 음식이 진짜 안 맞는 사람은 진짜 안 맞는데 그 몽골에 되게 유명한 음식 중에 있어. 염소 젖으로 만든 비스켓이 있는데 마유주. 어 맞아요. 그게 진짜 비리고 그 약간 아기가 토한 맛이라고 막 그런 사람도 있어서 한국 입맛이랑 좀 맞을까라는 생각인 거지. 그래서 악녀는 어디야? 아랍에미리트야? 네. 그럼 애덕이는? 둘 다 그냥 별 그게 없어서 저도 아랍으로. 오빠는? 아 나는 둘 다 너무 재밌을 것 같아. 아 돌아다니는 거 되게 좋아하는 편인가 보네. 여행은 고생이지. 고생을 해야 그게 기억이 엄청 남는단 말이야. 난 유럽에서 그 18개국 돌아다닐 때도 정해진 일정에 빠릿빠릿하게 그걸 타가지고 다음 나라로 가야 되는데 기차를 놓칠 뻔해가지고 막 짐을 들고 뛰어가는 그런 장면이 기억이 난단 말이야. 확실히 근데 그래야 딱 뭐 뇌리에는 오래오래 남고. 너도 그럼 고생하고 싶어? 그래 고생만 하고 돌아오는 건 싫어요. 고생만 하고 돌아와서는 안 돼요. 고생 후에 보상이 있어요. 좀 이제 기억에 오래 남고 좋은 나라로 남는 거지. 고생해서 아 머리에 확실히 인지됐어 저 나라. 이거는 또 원치 않기 때문에 좀 가서 이렇게 편하게 진짜 경치 보면서 놀고 싶다, 힐링하고 싶다. 그럼 아랍을 가고 좀 고생을 하면서 그런 거를 더 겪어보고 싶다 하면은 몽골을 갈 것 같아. 어디가 더 끌리는데? 근데 나는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니까 나도 아랍에미리트 가보고 싶어. 나 저 7성급 호텔 진짜 너무 가보고 싶거든. 돈 많이 벌으셔야겠어요? 1박에 저기 얼마였다? 200이었나 300이었나? 진짜 개점. 그럼 저희 아랍에미리트도 갑시다. 오케이. 와 캐나다 대 이집트. 와 난 그 둘 다 너무 좋은데? 야 근데 사진 진짜 기똥차게 찍었다. 그 완전 대비되는 사진인데 둘 다 각자의 매력이 있는 딱. 맞아. 난 진짜 이집트는 제가 이집트 신화를 좋아해서 이집트를 정말 가보고 싶어. 저도 캐나다보다 이집트인 게 일단 게임 같은 거 경우에서도 많이 접한 게 막 이제 캐나다의 모험 이런 거 못 봤지 막 알리바바의 모험 막 이런 거 이집트도 신화가 진짜 유명하기도 하고. 아 웃음소리 뭐해.
아니 오빠 어? 봐봐 누가 여행지 선택지를 거는데 게임을 비교하면서 으야 뭔가 그리고 사막이란 것도 한번 경험해보고 싶고 근데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 애너가 이집트에 대한 환상 갖고 있으면 진짜 깨지기 존나 쉽다. 봐 낙타 타는데 엉덩이랑 허리가 존나 아파. 맞아 막 들썩들썩 거려가지고 날은 뜨겁지 모래 존나 불지 막 바람 불면은 춥지 또 아니, 바람 끝내면 또 덥지 씨. 전 낙타를 타고 싶은 게 아니에요. 낙타의 그 물주머니 물혹이 궁금한 거예요. 아니 물혹이 가서 보고 싶은 것 뿐이지. 근데 왜 캐나다는 또 돌아댕겨도 뭔가 와 하다 끝날 것 같은데 이집트는 막 유적지도 많잖아요. 갔다가 야 여기 도구라는 사람은 무슨 마음이었을까 막 혼자 망상도 할 수 있고 막 그치 야. 가서 막 함정 받는 상상 한번 해보고 말이야. 그러니까, 재밌는 게 많다고 하는 그냥 상상으로도 결과로는 둘 중에서 환상과 관심이 더 많이 분포되어 있는 곳은 이집트이기 때문에 저쪽이 저는 더 끌린다 이 얘기였습니다. 너도 이집트에 좀 가고 싶다? 저도 에더기와 비슷한 생각으로 이집트가 더 끌리네요. 아니 에더기가 말을 너무 잘해가지고 내가 할 말이 없네. 저 그럼 마지막에 얘기할게요. 아! 왜냐 저는 항상 남들이 하는 말도 공감을 하지만 저만의 좀 뜬금없는 포인트가 있거든요. 그래 거의 여행 가이드네. 근데 에더기 말만 들으니까 캐나다 눈도 안 들어온다 야. 진짜? 나 둘 다 재밌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쌍봉나타에 물혹 안 궁금해요? 좋아 그럼 우리 이집트도 가는 거다. 오케이. 와 베트남 대 호주. 와 둘 다 진짜 박빙이다 이건. 해외여행의 대표 휴양지 아닙니까 베트남과 호주. 아 호주도 그런가? 그럼 호주 시드니. 시드니는 도시 여행이잖아 거의. 베트남은 약간 좀 다른 느낌 아니야? 베트남도 도시 쪽으로 가면 되게 잘 돼 있고 저런 이렇게 자연 경관 즐기고 싶으면은 또 그런 곳으로 가면 충분히 다 둘 다 만끽할 수 있는 되게 좋은 나라야. 사람들이 많이 가지. 나도 둘 다 재밌을 것 같아 솔직히 말하면. 근데 약간 나는 동남아 쪽 음식이 잘 안 맞아서 저는 호주로 고르지 않을까. 제 얘기하면 되나요? 너 얘기해. 아니 아직... 왜 눈치를 보면서 해. 그래, 그냥 해. 자유롭게. 아 저는 이게 좀 아까까지는 먹을 거로만 얘기를 했는데 베트남은 이제 먹을 게 좀 더 궁금하다면 호주는 생태계가 궁금한 곳이거든요 저한테. 뭐지? 왜? 왜? 아 그냥 이것도 좀 씹덕의 생각일 수도 있긴 하지만 호주로 가면은 애들이 다 포악해지고 강해진다는 좀 그 마개 같은 그런 이미지가 없지 않아 있거든요? 엥? 그래? 그 막 토끼도 호주 토끼 쳐보세요. 진짜 하나도 안 귀엽고 진짜 한 번만 쳐보세요 진짜. 아니 시발 이게 뭐니? 내가 봤을 때 이거 사람 말도 할 것 같은데 호주 토끼. 생태계가 너무 궁금한 곳이죠. 그리고 쟤는 왜 저렇게 생겼을까 궁금하고 음식적인 건 없는데 근데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음식 중에 껌땅 사이꽁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게 뭐야. 아 진짜 껌땅 사이꽁이라고 있어. 껌땅 사이꽁 진짜 부라치지 마. 네가 방금 만든 거 같지. 아 진짜 치워봐요 진짜. 껌땅 사이꽁. 껌땅 사이꽁? 껌땀 사이꽁 나온다? 사이꽁. 어 진짜 이따니깐요. 껌땅 사이꽁. 아 발음이 너무 부라하지 말하잖아 네가 그냥 껌땅 사이꽁이라고 얘기하면 되지 씨발. 껌땅 사이꽁. 아 이게 또 어떤 느낌이냐면 제가 갑자기 살다가 베트남 생각났는데 껌땅 사이공이 생각 안 날 수도 있잖아요 갑자기. 아 분명히 뭔가 있었는데 내가 가고 싶었던 이유가 없었는데. 어 저도 놀랐어요. 근데 이거 진짜 거짓말 쳐가 2년 전에 껌땅 사이공을 외웠던 건데 오늘 이렇게 쓸 줄은 몰랐어요. 자메이카랑 싱가포르. 자메이카는 통닭 아니에요? 네? 어, 좀 더 그 얘기하고 싶었어요. 자메이카 그 통다리. 어, 통다리 맞아. 통다리. 자메이카에 누드 비치가 있어요. 왜 그런 것만 잘 알아요? 일단 저는 자메이카가 저한테는 좀 아웃인 게 저는 극한의 아이 성향이거든요. 아 누드비치 무서워? 아 누드비치가 아니라 어느 영상물로 접해도 그 인싸의 나라예요. 의기소침하고 어깨 좁히고 걸어가고 있어도 막 왔어 매워 하면서 같이 파이파이브 치고 막 지나가다 어깨동무하면서 아 커버 커버 하면서 가게 막 끌려갈 것 같고 좀 이제 상상 속에 여행을 갔다 왔는데 좀 피곤해가지고 싱가포르. 아 근데 싱가포르도 좋지. 둘 다 너무 좋은 나라다. 나 누드비치 가보고 싶긴 하다.
궁금하다. 근데 가면 뭐 해? 그냥 뭐 수영 즐기고 아무것도 안 입고 그냥 해변을 즐기는 거야? 거닐거나 산책을 하거나 아니면 일광욕을 즐기거나. 난 재밌을 것 같아. 맞아, 재밌을 것 같아. 그래도 좀 자신감 좀 있으신가 봐요. 살 빼고 가야죠. 아 그럼 어쩔 수 없이 자메이카 가야겠네, 애도가. 난 그럼 누드비치에서 네 발로 걸어야겠는데? 네 발로. 뭔가 숨길 건 숨기고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아니 근데 누드비치가 옷을 반드시 입으면 안 되는 곳이야? 반드시 입으면 안 되는 곳이야. 하긴 한 명이라도 입기 시작하면 다들 입을 것 같긴 해. 무조건 벗어야 되는 곳이야. 그래서 카메라도 못 들어가고 다 막 못하는 걸로 아는데. 그냥 옷을 안 입고 있을 뿐 매우 건전한 곳이다. 자메이카로 갑시다. 자, 마지막. 와, 우즈베키 일단 너무 예쁘다. 루마니아도 미쳐버렸네, 그냥. 루마니아 좋지. 루마니아는 진짜 얘기 많이 들었는데. 그 약간 그거 아님? 메이플 서버? 그건가? 아니, 루마니아도 건축물이 진짜 예쁜 나라 중에 하나지. 뱀파이어 이야기 지역이 루마니아래요. 루마니아에 미녀들이 많다는데? 플레임 씨? 당장 가. 절대 루마니아 가. 근데 우즈베키스탄 여자들도 이쁘지 않나? 그런 얘긴 들어본 것 같아. 둘 다 근데 약간 미녀들의 나라래. 민정은 미녀보다 그 사슬릭? 그거 먹으러 가는 곳 아니야? 아니 씨발 또 먹을 거네. 악녀씨 검색 좀 해서 다른 나라들 좀 보여주시죠. 우즈베키스탄 치니까 여자가 바로 나오네. 우와, 얼마나 미인이 많으면. 이쁜데? 이쁜데? 저는 근데 이쁜 사람 봐도 기빨려서 샤슬링 먹으러 가는 거 아니면 우즈베키스탄. 와 이거 봐. 와. 와 이거 진짜 나 루마니아요. 저 루마니아. 저런 약간 갬성 골목 좋아하는구나. 얼마나 즐거워 눈이. 그러니까. 야 진짜 숙소에서 하룻밤 자고 새벽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길거리만 돌아다녀도 진짜 겁나 행복하겠다. 와 진짜 너무 재밌겠다. 와 성 봐봐. 미쳐버렸네 그냥. 전 루마니아요. 저도 루마니아요. 애덕님은요? 어쩔 수 없이 그냥 루마니아 오셔야 될 듯. 저도 뭐 십자가랑 마늘 들고 갈 수 있는 거면 루마니아 모르겠어요. 아 전 근데 이미 껌땀 쌀고기 떨어져가지고 흥미를 잃었어요. 껌땀 쌀고기 내가 호주를 잘못 눌러가지고. 그럼 빨리빨리 합시다. 루마니아는 필리핀. 저 루마니아. 저도 치안을 생각해서 루마니아. 저도 루마니아. 저기서 경찰 가도 독해준다는 조건만. 말이 되냐 그게. 벨기에 보죠. 저 벨기에. 저도 벨기에. 아, 전 이제 와플보다는 생태계가 더 궁금하긴 한데. 근데 과수관으로 너는 가야 돼, 벨기에. 와플 먹으러 가야 돼. 아니, 호주도 진짜 관광하기 좋은 나라기는 한데. 그 코카. 그 만지면 벌금 받는 코카도 있잖아요. 그래, 걸어다니는 벌금. 떨어댕긴다는 게. 호주도 누드비치 있대, 님들. 아니, 누드비치가. 누드비치가 얼마나 중요한 거야. 중요하지, 궁금하잖아. 어떡해. 어디로 갈까? 뭐, 벨기에 이미 과반수잖아. 저는 호주를 가봤어요. 아 그래서 벨기에를 가보고 싶다? 네. 벨기에. 자 아랍에미리트랑 자메이카. 자메이카. 저도 자메이카. 자 애덕이는 의견이 거의 없어요. 전 아랍에미리트긴 했는데 뭐 어쩔 수 없죠. 이집트 대 자메이카. 이집트. 아 누드비치 포기할 수 없는데. 아까 누드비치가 뭐냐면서요. 그러니까. 근데 확실히 자메이카에서 알몸을 보는 것보다는 그 피라미드 보는 게 더 경외스럽고. 그치 그치. 맞네. 그렇게 들으니까 스핑크스 그냥 눈앞에서 보고 싶잖아요. 네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나 왜 이렇게 쓰레기처럼 보이냐. 그러게 진짜. 근데 이집트 루마니아 벨기에. 아 세다. 난 루마니아. 아 벨기에도 한 번만 볼까? 와! 와! 와 진짜 미쳐버렸네 진짜? 이거 어떡한다. 진짜 나라가 테마파크 같네. 나 진짜 못 고르겠다. 그냥 가고 님들 가고 싶은 대로 갈게요. 아 근데 뭔가 벨기에 딱 그냥 지금 BGM이 없잖아요. 근데 루마니아 하면 되게 뭔가 되게 고조스한 바이올린 리스트와 첼로 리스트가 뭔가 뭐? 뭐 칠 것 같은 BGM이라면
벨기에는 뭔가 그 길드풍 BGM 왔어요. 되게 막 시장 분위기에 막 먹고 가고 같죠. 고기 같은 거 달려 있을 것 같고 뭐 그런 느낌이라 좀 피곤해서 좀 벨기에 좀. 오케이. 오빠는? 난 루마니아. 아 이런 거 보면 멋있긴 한데 난 벨기에가 좀 더. 오케이 벨기에. 개신나 오케이 벨기에. 야 결승전이다 이집트와 벨기에. 하지만 시장거리에서 뭐 그 족발 같은 걸 판다고 해도 저는 쌍복나타의 무릎을 이길 수 없다. 전 벨기에. 전 아 근데 이 나 계속 이집트가 진짜 해외여행으로서의 로망을 모든 걸 다 충족시켜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진짜 지금 당장 해외여행을 가야 된다 이 둘 중에 하나라고 하면은 전 벨기에 갈 것 같습니다. 아 근데 그거 아까 말이랑 좀 다른 거 아니에요? 그거 고생을 해야 머릿속에 좀 기억이 남는다는데 이집트 좀 더 고생할 것 같아서 지금 빼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가려고 하니까 살짝 좀 고민이 되네 이집트가. 약간 마음의 준비가 필요해. 맞아 마음의 준비가 필요한 것이야. 아니 그게 조건에 붙을 수는 있지만 우리가 지금 가는 거 아니고 그냥 여행으로 가고 싶은 나라잖아요. 아니 설득을 시켜봐 그러면 우리를. 아니 뭐 설득할 게 더 있나 그 쌍복나타에 부족한. 나도 이집트 가자고 하면 나도 갈 건데 그냥 두 개가 같이 이렇게 나란히 있으니까 둘 중에 하나 뭐 고를래 하면 난 벨기에도 너무 가보고 싶어. 근데 사실 저도 뭔가 이집트 딱 보면은 뭔가 아. 인터넷 잘 안 터질 것 같고 아. 와 갑자기 그거 못 참지. 또 이렇게 어디 여행 가면 또 살짝 자랑해야 돼. 사진 찍고 트위터에 한번 올려 뭐 인스타에 한번 올려 뭐 아, 친구한테 막 카톡 돌려 이런 거 좀 잘 돼야 되거든요. 네 이집트 아 이집트 너무 좋지만 벨기에 그 거리가 너무 굉장했다. 이집트 거리도 한번 쳐보죠. 질 건 알지만 이집트를 이집트 거리 혹시 모르잖아요. 이집트는 피라미드밖에 안 나오는데. 그러게. 저는 벨기에요. 아 저도 근데 이집트는 어쌔신 크리드 오리진으로 다 구경을 했기 때문에 아 그럼 벨기에로 가야겠네. 네, 벨기에는 아직 게임에서 본 적이 없거든요. 아 그렇군. 그럼 벨기에. 자 16강의 최종 선택은 벨기에였습니다. 근데 다른 나라들이 아직 많이 못 나왔었어가지고 1위가 미국이네. 타임스퀘어네. 정말 타임스퀘어 사람 진짜 많고 여기야말로 인싸의 거리임. 야 다른 순위도 보자. 아. 미국 아래 뭐였어? 스위스. 아. 와 아이슬란드도 진짜 예쁘다. 이쁜데 저기도 고생 진짜 많이 하겠다. 난 영국도 가고 싶다 정말. 근데 음식이 맛없어서 우리 애덕이는 싫어하겠는데? 영국은 가보고는 싶어요. 하도 영국은 막 다양한 막 드라마 영화에 자주 등장하니까 내 눈에 한번 삽입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건데. 누가 씨알 눈도장을 찍고 싶다 그러지. 아, 눈에 삽입을 하고 싶다는 눈 안에 그 나라의 느낌을 딱 싸. 어쨌든 이번 월드컵은 여기서 마치도록 합시다. 그럽시다. 아 오늘 여행 뽕찬다. 아 그러게 너무 재밌었다.